올여름을 뜨겁게 달굴 카트라이더의 뉴 비전, 쇼케이스가 열렸습니다. 카트라이더의 여름 대규모 업데이트 소식 빠르게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국뽕이 차오르는 코리아 테마가 출시됩니다. 한국의 여러 지역을 배경으로 한 여러 트랙들로 구성된 테마인데요. 구미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국을 즐길 수 있는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으며 구미호를 비롯해 홍길동, 일지매, 전우치 등 신규 캐릭터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코리아 테마는 7월 22일 출시되며 조재현 디렉터님은 유저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테마를 만들어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번 테마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규 트랙들은 서울, 부산, 부산 트랙은 독특하게 초저녁 배경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부산이 야경 하나는 상당하기 때문에 좋은 판단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주, 제휴 트랙으로 롯데월드 트랙이 7월 29일 공개될 예정으로 프렌치 레볼루션, 회전 바구니, 회전 목마 등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롯데월드는 얼마 전 카트라이더 어트랙션도 만들었었죠. 이게 중요 떡밥이었을 줄이야. 이후 제주, 인천, 2차 제휴로 추가 트랙이 공개될 것이라고 하네요. 조재현 디렉터님은 2차 제휴에 대해서는 예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그리고 가봤을 만한 장소, TV에서 많이 보는 장소라고 합니다. 뭐가 있을까? 경주? 뭐 강원도? 예상 댓글을 남겨주시면 나중에 성지 순례 그 자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신규 테마하면 테마 카트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테마 카트는 총 두 종으로 산군 V1, 도깨비불 V1으로 한국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산군은 호랑이의 또 다른 이명입니다. 앞으로 나올 V1 신규 카트도 공개되었습니다. 로디, 솔리드, 마라톤, 마라톤 업그레이드 버전, 세이버, 스톰, 곰신 등 수많은 카트들이 이미 준비되어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모델링까지 준비되었다고 하네요. 열습 타임어택에 대한 개편 소식입니다. 그동안 타임어택은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아쉬웠죠. 개편을 통하여 연습 목표를 제공해주려 한다고 합니다. 우선 5개의 연습 목표를 통하여 유저 튜토링을 도와주며 특정 수준에 도달할 때마다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 도전 의식을 불태울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트랙 대결 이벤트를 통해 설령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트랙이라도 스스로 연습하여 트랙을 마스터할 수 있는 그 중간 단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개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카트 패스의 등장입니다. 기존 시즌 패스가 축제 이미지를 띄고 있었던 것에 대해선 본인들도 인지하고 있으며 잘못 개발했다는 반성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고 있든 없든 관심도 안 가는 혜택들과 알쏭달쏭한 이용 방법들 때문이었겠죠. 이를 올 여름 카트 패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개편한다고 합니다. 유저들에게 정확한 정보, 정확한 이용 방법을 제공하고 게임에서 유저들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플레이들만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완성될 수 있는 강제성 없는 패스 형식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프리미엄, 럭셔리, 스페셜 패스로 세분하고 이에 따른 가이드 역시 심혈을 기울여서 제공한다고 합니다. PC방 패스 역시 준비 중이긴 하나 코로나 시국 이후를 내다봐야 할 것 같네요. 속도 패치, 바뀌는 속도에 대한 언급 역시 있었습니다. 조재현 디렉터님이 이번 쇼케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언급하셨는데요. 테스트 채널 운영과 함께 데이터를 검증하는 과정이 있었고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이 패치의 일련의 단계들은 단계적으로 밟아갈 것이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속도가 확 바뀌진 않을 것이라며 신중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속도 개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더 풀어나가셨는데요. 리그 속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주제가 걱정이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이전에 저희가 실무를 배웠을 때도 선수들이 다운힐에서의 견인 속도를 이겨내기 어려워했더라 라는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리그 속도에 맞는 채널을 따로 만드는 안과 패치된 채널 속도를 전체적으로 적용하여 진행하는 안, 총 두 가지를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적용될 당사자인 선수들에게 직접 피드백을 받는 식으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모드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카트라이더라는 게임 자체가 기본적으로 PVP 게임인 만큼 손이 따라주지 못한 사람들이 연습하기가 부담스럽다며 싱글 플레이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하셨고 자신의 카트 세팅에 따라 시뮬레이션 모드를 준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스피드전은 이미 타임어택으로 충분히 연습할 수가 있잖아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아이템전까지 연습해볼 수 있는 모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멀티에서 연습하기가 어렵고 주행 기술이 아닌 컨트롤을 연습해볼 수 있는 모드라면 아이템 조작과 물거리 등을 연습할 수 있는 모드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겠네요. 다음으로 진행된 Q&A입니다. 만우절 트랙 리그 고정 논란에 대해서는 원래 리그 시즌에 맞춰서 나오기로 예정된 트랙이었으나 계획과 달리 만우절에 선공개되어 만우절 트랙이라는 별명을 달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리그 고정 트랙에 넣었냐가 아니라 넣으려고 만든 트랙들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라이더 챗은 제거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처음 도입 의도와 다르게 변질되어 버려서 아쉽다고 합니다. 프리미엄 등급에 따른 보상이 너무 짜다란 질문에는 이에 대해선 자신조차도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면서 본인이 만족스러워할 정도까지 끌어올려 보겠다고 했습니다. 카트라이더 인플루언서들과의 콜라보에 대해서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며 추진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타임어택 랭킹 유저들의 리플레이 다시보기 지원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한 부분이 분명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즉시 기능 지원은 어렵고 단기적으로 대전 기능까지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라고 하네요. V1 엔진 익시드 부스터는 S타입과 L타입을 계속 바꿔가면서 낼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유용성을 검증 가능한 데이터들이 쌓여있다며 카트들에게 다양성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프리셋 기능에 대해서는 있어야 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며 개발 일정을 접을 것이라고 합니다. 리뷰를 위해서 여러 맵에서 성능 측정을 하는데 전용 트랙을 내줄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자신 있는 목소리로 그런 류의 트랙이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이 트랙은 멀티플레이 역시 가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템 박스 한 라인을 전부 먹어버리는 템슬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사례가 많이 있고 해서 이 현상을 어떻게 공정하게 해결할지 고민 중이라고 하면서 내부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확정적인 답변은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유니폼을 코스튬으로 만들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선 리그에서 사용하려고 준비 중이긴 한데 시즌 간의 텀이 짧은 리그 특성상 제작 시간이 부족해서 그동안 못해왔던 것이며 우승팀에 대한 헌정으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스타트를 끊어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추가로 다음 헌정 카트는 선정 자체를 리그위원회에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분해 합성에서 검색 기능 추가에 대한 건의에는 최대한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동작 수행 이후 1페이지로 강제로 넘어가는 버그에 대해선 불편함은 인정하나 바로 고치는 것은 어렵고 프로그래머들에게 내부 코드 검토를 요청했다고 하네요. 아이템 리플레이 지원에 대한 질문에는 기존 리플레이 시스템을 전부 갈아엎어야 구현 가능해서 빠른 시일 내에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쉽진 않지만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여담으로 옵저버를 통해서 아이템 리플레이를 직접 이용해본 적이 있는데 8인의 모든 로그가 실시간으로 나오고 미완성인 부분이 남아있는 등 현재로선 기능이 많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해상도에 대한 질문에는 테스트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으며 해상도를 올리니까 이질적인 부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속도 패치 이상의 하나의 큰 폭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앞으로 다가올 카트라이더 대규모 업데이트를 알아봤습니다. 쇼케이스로는 이례적으로 신규 업데이트보다 Q&A에 조금 더 집중되어서 평소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패치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업데이트가 가장 기대되는지 혹은 카트라이더의 필요한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빠이!